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합니다.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186mm, 하이트는 242mm로 설정하고 레솔루션은 100px/인치, 컬러 모드는 CMY 컬러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레이어스 패널의 도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잠시 끄고 그리드 레이어의 잠금을 해제하겠습니다.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페이스트 대화상자에서 픽셀스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겠습니다. 잠그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포토샵 작업.psd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일러스트 창으로 돌아가서 레이어스 패널의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도형 레이어의 아이콘을 켭니다. 작업창에 배치된 기준선과 원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옵션 바에서 H100%, W100%, H100%로 각각 설정하고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창에서 도트 패턴 무늬와 기준선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포토샵 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W100%, 하이트 100%를 입력하고 정착시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도트 무늬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상단 로고를 포토샵에 붙여넣겠습니다. 이름을 상단 로고, 하단 로고는 복사하여 100%로 붙여놓고 위치를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름을 하단 로고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가장 위쪽으로
레이어의 위치를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로고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시 숨겨두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한국대 JPG를 불러오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을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름을 한국대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위치를 원 레이어 도툭무늬 사이에 넣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메뉴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 위치와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합니다. 한국대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첫 번째 원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녹색 원이 보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 부분도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건물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펜 툴을 클릭하고 건물의 외곽선을 따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이 다 됐으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름을 건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는 도트무늬와 상단 로고 사이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미지에 특수 효과를 주기 위해 이미지 모두 RGB 컬러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때 반드시 Don't Flatten 메뉴를 클릭해서 레이어가 합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정경색을 클릭하여 C50, YM50, Y50, K5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경색은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필터, 스케치, 포토그래피 메뉴를 포토카피 메뉴를 선택합니다. 포토카피 대화 상자에서 디테일은 2, 다크니스는
1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특수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합니다. 특수 효과 조정이 끝나면 다시 이미지 모두 CMYK 컬러로 복귀하겠습니다. 반드시 Don't Flatten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건물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 Adjustment Levels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금 더 밝게 보이도록 가운데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건물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정경색을 C0, M0, Y0, K100 그리고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를 클릭합니다. Gradient Tool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Background로 설정하고 Gradient를 적용하여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사라지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트무늬 레이어 역시 Add Layer Mask를 적용하고 Gradient 툴로 자연스럽게 위부터 아래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Rectangle 툴을 클릭하고 정경색을 65, M, 10, Y, 100, K10으로 설정하고 아래쪽에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다시 적용이 되지 않았으니 다시 바꾸겠습니다. 65, M10, Y100, K1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하단 로고 아래로 변경하겠습니다. 하단 로고 레이어를 켜고 위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하단 로고 레이어에 Create Clipping Mask를 적용해 줍니다. 정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하단 로고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Lock Transparent Pixels를 클릭하고 Alt Delete를 눌러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Opacity는 30%로 설정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정경색을 C60, M0, Y100, K0으로 설정한 후 Shift를 눌러 원을 그립니다. 위치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입 툴을 클릭하고 눈을 입력하겠습니다. 윈도우스 패널에서
캐릭터 판넬을 꺼냅니다. 글씨 크기를 좀 더 크게 설정을 하고, 색상은 C0, M0, Y0, K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글자 폰트를 다음과 같이 적당히 조절한 후, 폰트도 적당한 폰트를 찾아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타입 툴로 화사회 과학 대학을 입력합니다. 잘못 입력이 됐네요. 다시 타입 툴을 클릭하고 화사회과학대학을 입력합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화사회과학대학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열고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스타일은 라이너, 앵글은 마이너스 90도, 스펙트럼의 왼쪽 색상은 C60, M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오른쪽 슬라이더는 C90, M40, Y100, K4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에 있는 크기를 참고하면서 적당한 크기와 위치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제시된 모든 텍스트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텍스트를 입력한 후 레이어스 판넬에서 반드시 글자는 기존 폰트를 사용하지 말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클릭하여 일반 레이어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드 레이어를 켜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와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두 RGB 모드로 전환하고 돈 플랫턴 메뉴를 클릭합니다. 파일, 세이브 애즈 메뉴를 클릭하여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파일 형식은 JPG 형태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01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포토샵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